오늘은 지난 시간에 연이어 사탄이 괴롭고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함께 배워보길 원합니다. 악한 영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 중에 가장 끈질기고 괴로움을 주는 영향력은 바로 우상들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각종 우상들을 섬기고 절하며 또한 그와 관련된 일을 하거나 그것들에게 예물을 드리며 음식을 만들고 맹신하며 그러한 악한 우상들에게 다른 사람들을 인도한 사람들은 여느 사람들보다 더 큰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과 그것들의 우상을 만들어 절하며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한 영에 눌린 사람들을 축사할 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영적인 강한 무기를 주셔서 어떤 악한 영이라도 결국에는 결박되어 쫓겨 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3절에서 24절을 보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악한 영과 대적할 때 때론 악한 영들이 우리를 속이고 위협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거나 나가지 않겠다고 저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악한 영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불을 선포할 때 차츰 성령님의 강한 불로 인해 괴로워하기 시작하며 뜨겁다고 고통을 호소하며 결국 성령님의 불로 인해 그 몸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되찾기 위해 모든 것을 소멸하는 하나님의 불, 모든 능력을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성령의 불로 어둠의 영과 악한 영들과 사탄을 향해 선포할 때 사탄의 모든 무리들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는 놀라운 축사가 있을 줄 확신합니다. 두 번째로 사탄이 괴롭고 싫어하는 말은 방언 기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로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악한 영들이 대적하며 나가기를 거부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면 사탄은 백이면 백 모두 다 듣기 싫어하고 그만하라고 소리칩니다.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영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힘입어 악한 영과 대적하며 방언으로 기도할 때 악한 영들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방언 기도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 영향력이 없으면 사탄은 아무런 반응도 나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방언 기도는 분명 악한 영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괴로워하며 듣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악한 주술을 배워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부적을 쓰며 각종의 우상 숭배와 음란한 것에 노출된 한 사람을 축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 시간 정도 방언으로 기도하고 대적할 때 처음에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처럼 속이다가 10분을 넘기지 못하고 듣기 싫어하며 괴로워하다 그 몸에서 쫓겨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방언 기도에는 놀라운 축복과 능력과 은혜의 비밀이 담긴 놀라운 영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방언으로 악한 영을 대적하며 꾸짖고 인내하며 기도할 때 그 즉시 사탄은 괴로워하고 떠나가는 줄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탄이 괴로워하고 듣기 싫어하는 말은 우리가 천사들의 도움을 선포하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사의 도움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7절과 14절에 보면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리라 하셨으되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는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를 돕는 영적 존재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나 대통령이 직접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수하에 있는 자들이 일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천사들을 바람처럼 불처럼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천사에 대한 사건이 무려 170회에 걸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족해서 천사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천사를 통해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에게 명하여 우리를 악한 영들에게로부터 보호하심과 섬김을 선포하며 기도할 때 우리는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탄이 괴로워하고 듣기 싫어하는 말을 성경에 근거하여 배웠습니다. 사탄은 이제 예수님의 이름에 힘입어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온 모든 권세 있는 말에 그들은 괴로워하고 듣기 싫어하며 더 이상 우리를 삼키거나 공격하거나 해야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서 떠나갈 때 예수님과 함께했던 천사들이 우리에게도 함께하며 호위하며 수중을 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할 수 있는 능력의 권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탄의 공격과 시험에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들이 괴로워하고 듣기 싫어하는 말로 선포하며 기도할 때 모든 악한 영들이 그 즉시 떠나가고 질병과 가난과 저주에서 완전히 자유케 되는 은혜를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